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백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성인들이 당신 나라에 영광을 받는 아이다.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당신의 위력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할렐루야.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열두 사도 중에 한 분이신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사실 바르톨로메오 사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교회의 오랜 전통의 전승에 따르면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타나엘이 바로 바르톨로메오 사도와 동일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타나엘은 자기의 느낌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생각은 아니었고 말하자면 일종의 선입견이고 편견이고 또 어떤 의미로서 보면 어떤 지역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당시 나자렛은 아주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러면 촌동네에서 뭐 나와야 뭐 누가 나오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보는 아주 차분하게 권합니다. 와서 보시오.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서 보시오라는 이 초대의 말씀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직접 만나보는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신앙에 귀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신앙으로 이끌 때에 우리 한번 성당에 와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좀 보시오. 그렇게 초대할 때 와서 보시오라고 초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와서 보여줄 것이 있게끔 우리가 정말 모범적인 또 그가 보기에 감동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타나엘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짧은 순간에 나타나엘의 아주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으로 보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했을 때 또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뭐 지는 뭐 어떻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지적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나타나엘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필립보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 근거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결국 복음 전파 활동을 아주 충실하게 열심히 다 했고 나중에는 순교하는 영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작은 계기, 이런 작은 계기를 통해서 바르톨로메오 즉 나타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열두 사도의 반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매일매일 만나는 소소한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내 인생에 소중하고 또 기억할 만한, 그리고 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전환기가 되는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또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기에 마땅치 않은 그런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부정적인 그런 판단이나 그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또 남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아니면 그만인 것이지, 마치 남이 나를 깎아내리면 내가 깎아내려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남들의 평가나 남들의 이야기에 우리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가 비록 나의 인격을 깎아내릴 만한 그런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 인격이 깎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보다도 내가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하면 남들의 표현이나 평가는 참조할 뿐이지 남들의 평가나 또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또 내가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깎아져 내리거나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내가 나를 중하게 여기고 내가 나 자신의 인격을 믿고 있는 한 남들이 한 그러한 말에 그 어떤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자극받지 않는, 그래서 온전히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평가와 그런 말을 한 나타나엘조차도 잘 받아들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약점을 추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함으로써 그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결국 그가 12명의 사도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대인관계라는 것이 남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비록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평가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조차도 우리가 선의로 대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 만남이 내 인생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